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드디어 배움 망덕한 새끼가 취임을 했죠. 취임인지 거의 용산에서 한 5년 감옥에 가두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5번을 했대요. 자유, 성장. 근데 오늘 모든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용산시대가 열렸다. 용산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개방을 하는데 막 그 몇만 인파가 모였다 막 그랬죠.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침부터 뭐 예행 연습을 하더라. 제가요, 여러분들 어제 마포 쪽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마포 쪽에서 저녁을 먹는데 한식집에 거의 노인정인 줄 알았어요. 한식집에 진짜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거기 여러분들 청와대 개방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인파가 왔다 막 이렇게 난리를 쳤죠. 전국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다 소집을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제가 어제 눈으로 봤는데 이분들 어디서 왔나 했더니 대한노인회 경남지부에서 올라왔대요. 제가 어제 그걸 직접 밥 먹다가 이상해갖고,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내일 뭐 취임식 뭐 보고 뭐 청와대 구경하려고 대한노인회 어디 지부다. 내가 다 봤어 이 새끼들아 니들 어제.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오늘 여러분들 엄청나게 동원을 해갖고 온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있었던 제가 어제 그건 직접 봤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전국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늘 윤석열이가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분석하면 자유와 성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 제가 늘 방송 10년 이상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들은 원래 우리는 늘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해. 근데 쟤네들은 이상하게 맨날 자유민주주의라고 해. 늘 말씀드렸죠. 왜 쟤네들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오늘 윤석열이가 한 얘기예요. 오늘 윤석열이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해줄게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게 대국민 당선 인사예요. 첫 인사. 당선 인사일 때. 그러면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직접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뽑아갖고 대신 국회에 보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하는 걸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왜 꼭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일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보면요, 쟤네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적인 사상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거예요. 자유적인 사상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거. 여러분들 삼인주의는 들어보셨죠? 유럽에서 쓰고 있는 거. 삼인주의는 여러분들 민주주의 플러스 복지나 여러 가지 분배, 재분배 정책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를 따라가면서 이게 수정 민주주의 체제를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요, 삼인주의는 사회 경제적 이념 체제를 분배와 어떤 복지에 주안점을 둬서 서구 유럽에는 삼인주의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이나 어떤 북한 같은 나라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 모든 게 공동생산, 공동분배, 개인 사유화가 없는 거.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자네들은 맨날 자유민주주의 하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관변단체들, 이명박근혜 때 맨날 뭐 까불고 다니는 애들, 관변단체들 이름 잘 생각해보세요. 어? 뭐가 있어요? 창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연합, 자유청년연합, 이런 단체들 가만 보세요. 그냥 저들이 앞에다가 자유 붙여갖고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 세력들을 만들어 놓는 관변단체 이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늘 자유를 파괴했던 새끼들이, 자유를 짓밟았던 새끼들이 정당 이름을 보세요. 이승만이가 자유당을 만들었고요. 김종필이가 자유민주연합을 만들었고요. 노태우와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이 3당 야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민주자유당이고요. 이회창이가 만들었던 정당이 자유선진당이고요. 새누리당의 후신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고요. 이런 짓거리를 했던 새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정의를, 왜 저들은 늘 자유를 붙일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요, 보수 우익의 기득권 세력들, 해방 이후에 친일파의 후손들, 엄청난 친일의 재산들을 물려받고 그랬던 보수 우익의 기득권 세력 플러스 자본주의예요. 이게 딱 맞는 말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반민족 세력들의 친일파의 후손들의 보수 자본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지으면서 보수 우익의 기득권,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득권과 바로 자본가 계급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뭐 모든 규제를 풀겠습니다. 모든 자유,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두 개가 공존하잖아요. 그냥 자본과 계급이 지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가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별나게, 민주주의라는 얘기보다는 자유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부자들이 자유롭게 기득권을 행사하고, 자본가들이 자유롭게 부를 독점하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여러분들, 민주주의,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인 민주주의에서는 지금의, 그러니까 후진국들이 어떤 그 규제, 여러분들 그거 보셔야 돼요. 개발 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규제는요,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어떤 본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찾기 위한 그 노동 투쟁을 막기 위한 규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들에 있어서 규제는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고착한 나라들에게 규제는요, 굉장히 필요한 규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자본 독점, 기득권 독점을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규제 없이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지금 진짜 대한민국의 부자들이나 엘리트주의자들, 거대 재벌들, 그들이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민주주의라는 말을 대신해서 앞에 자유민주주의를 쓰면서 정경유착,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윤석열이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외국인들까지 마음대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무한적으로 벌 수 있게 하겠다,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이 임명한 초대 장관 후보자 18명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설치고 다니는 그 장제원이 있죠. 장제원이가 바로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 거의 여러분들, 제가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보면 거의 뉴라이트 정부예요. 뉴라이트 정부. 장제원이가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에요. 장제원이도. 그 다음에 여성혐오 표현을 써 캠프에서 해촉됐던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고,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임원조 시민소통비서관,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도 전부 뉴라이트 출신이에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과거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에요.
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바른역사국민연합이라는 원로자문단의 일원이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도 특별 고문으로 임명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비서관 6명 중에 5명은 검사 출신들이고요. 윤석열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 민주주의, 즉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자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윤석열의 자유, 민주주의는 자본의 자유와 바로 기득권 세력의 자유예요. 여태까지 내가 돈을 얼마나 재벌들이 골목상권 침입하고 싶고 더 세를 확장하고 싶은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규제를 해놨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본의 자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의 무한적인 자유, 거기에 민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영화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들 박근혜가 정권 잡고 나서 갑자기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얘기가 나오고 5.16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 같은 소리들이 나오냐? 이런 뉴라이트 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언제부터 나와요? 이명박 시절부터. 뉴라이트의 탄생은 딴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그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사실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건국, 1948년을 건국절로 기념해, 건국절로 만들 경우에, 해방 이전의 역사를 없애면, 그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백선엽이나 이런 놈들이 6.25 전쟁을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족의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꾸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심어서 5.16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윤석열 주변에 포진한 게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들이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 자본의 자유, 그리고 기득권의 자유, 그러면 노동자들, 자본이 자유롭게 마구 있는 돈으로 마구 그 시장을 교란시키면 어떻게 돼요? 소득의 양극화는 안 봐도 불보듯이 더 벌어질 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 중에 가장 소득의 양극화가 많이 벌어진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무조건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나라예요. 미국은 진짜 자본이 자유로운 나라, 돈의 힘. 아마 지금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교육 민영화, 그 다음에 전기 철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종시를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특구 내에서, 세종시에 여러분들 기업이랑 연구소들이 있는데, 거기 세종 특구 내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교육 자유 특구를 만들겠다. 그냥 처음에 딱 들으면 교육 자유 특구? 별로 감흥이 없죠. 교육을 자유특구, 대안학교, 한마디로 외국인 학교를 만들고, 엄청난 비싼 등록금의 영어 유치원을 만들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교육의 자유특구는 뭐야?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육 자유특구라는 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종시 안에서는. 이게 물꼬가 터지면 결국은 여기저기서 교육 자유 특구 가면서 교육의 양극화가 또 벌어지고, 누구는 있는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몇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가고 영어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그래서 이 원희룡이라는 이뱀 독사 새끼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저렇게 앉아, 왜 원희룡이는 제주도에다가 국제학교를 만들라고 시도를 했던 당사자니까. 이해하세요? 원희룡이는 국제학교를 만들라고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새 장관에 원희룡이를 저렇게 교육 민영화나 이런 데다가 얘기하는 거고, 철도 여러분들 어디서 잘 들어보면 거의 함정이 다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수 있는 게이 철도 관제권, 그렇죠? 철도 관제권이나 시설 유지 보수. 그러니까 아까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지만, 원희룡이가 국토부 장관에 앉힌 것은 철도와, 철도에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철도는 관제권과 시설 보수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국가 철도공단, 그러니까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설과 운영을 한 곳에서 하잖아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제3자가 운영권을 갖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가 시설도 철도공사, 관리도 철도공사, 그러면서 이명 박근혜 때 코레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면서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사실상 잠잠해졌는데, 시설과 관리를 분리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제3자가 철도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도 꼼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는 한전이라는 데에서 전기를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 서비스 업자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럴듯하죠. 독점하면 뭔가 나빠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공기업은 독점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업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공기업은요, 적자를 보고 손해를 보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적으로 공급을 원활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영화가 되는 순간 사실상 전기에 있어서는 엄청난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1kg에 100원에 쓸 수 있었던 전기가 사실 자기네들이 조금 서비스를 잘한다, 또 더 잘해준다 그러면서 전기 공급에 1kW당 단가를 올리게 되면 우리는 150원만 돼도 50%의 비싼 전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뭐 철도뿐만 아니라 전기, 그러니까 과연 얘네들이 또 이명박이도 전기 철도 민영화 시키려다가 계속 부딪히고 그래갖고 사실상 못 쳤는데, 그러니까 전력시장 요금체계, 그러니까 여름에는 엄청난 비싼 전기요금을 우리가 쓰게 되고 막 이런 짓거리들 하겠죠. 그래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되게 좋은 말 같잖아. 한전이 전기를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 한마디로 전기는 사실 우리나라 전기의 80% 가까이를 기업에서 써요. 전기의 80% 이상을 거의 기업에서 쓰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한 20% 남짓해요. 근데 기업에서 쓰는 80%의 전기료는 굉장히 기업용이라서 되게 싸고, 일반 가정에서 기업에서 싸게 쓰는 거를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이런 노동 정책은 어떻습니까? 노동 유연화 정책이라고 하면서 해고를 쉽게 하고,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러분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아니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민주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저런 수구정권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세뇌를 당해서, 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하면 뭔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도 되고 우리한테 뭔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굉장한 우리에게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죠.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간다 그래갖고 사내 유보금이 많이 쌓여도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 10조를 씁니까? 100조를 씁니까? 절대 안 그래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결국은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네들의 창고에다가 돈을 쌓는 짓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해고하기 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고하기 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굳이 퇴직금 같은 걸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써먹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도 한 회사에 20년, 30년 다니면서 나중에 우리가 20년, 30년 단위로 회사에서 그 퇴직금 하나 받아갖고 노후를 실질적으로 좀 살라는 노후자금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이젠 그런 게 없는 거죠. 임금 피크제라고 하면서 40대 중반, 50대 초까지 가장 많은 월급을 받다가 50대 이후로는 임금이 낮아지면서 퇴직금 또한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50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시켜갖고 퇴직금을 많이 주지 않는,
무조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업을 위한 정책이죠. 누가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그 우리가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 싸워 나가고 우리가 또 뭐 우리 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피는 우리가 흘리고 민주주의는 저쪽에서 누린다.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제 18개의 부처 장관들이 임명을 했는데 9명이 부적격이에요. 그것도 9명 중에서 하도 유별난 인간들 개쓰레기들이 많아갖고 나머지 쓰레기들이 잘 안 보일 뿐이에요. 그냥 똥물 뒤집어 쓴 새끼들이 거의 윤석열 내각의 시작부터 있는데 워낙 한동훈 뭐 이상민 뭐 한덕수 이런 인간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보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어? 진짜 스벤저스라는 말이 맞네요. 윤석열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를 불렀다. 저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공정한 규칙 지켜야. 민주주의 위기를 가장 만드는 것은 검사들이었죠. 검찰이었죠. 저는 윤석열이가 꿈꾸는 민주주의는 검사들의 나라. 법을 마음대로 자기네끼리 해석하고 검사들이 통치하는 나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갖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래갖고 만세를 부르고 있겠죠. 2년 후, 3년 후 가장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거예요. 8개월짜리 정치인에게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결국은 윤석열에게 사실 검사들에게, 검찰에게 정권을 헌납한 거죠. 그래갖고 말로만 잠룡들이 많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 대권 후보로 나오질 못했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민주당의 어떤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부메랑은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국민의 승리의 날이다라고 윤석열이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승리의 날이죠. 기레기들과 검찰 승리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자유와 성장. 여러분들 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애들이 성장률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죠. 문재인 정부 때 경제, 대한민국의 쓰레기, 한국경제, 매일경제, 뭐 머니투데이 이런 경제지들이 늘 2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따지고 1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따지고 미국 마이너스 성장, 일본 마이너스 성장, 막 코로나 시대 때 전 세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방을 했을 때 늘 성장률을 가지고 따져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이 그만큼 후진적이고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들은요 성장률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경제가 이미 선진국에 도약했다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의 어떤 그리고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고 그만큼 탄탄한 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있는 경쟁력 있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이 됐는데 모든 전 세계에 미국이 여러분들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미국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성장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요. 독일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그 이후에 성장을 끊임없이 해왔죠. 독일은 성장과 분배를 복지, 즉 분배는 복지, 복지는 분배잖아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성장시켰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왜 오늘날 복지의 사각지대가 더 많고 성장 위주의 언론들의 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성장하는 것은 사실 개발도상국들이나 우리나라도 19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10% 가까이 1년의 성장률을 보이고 거의 그 한 자릿수로 해도 7,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는 순간 2%, 3%만 경제성장률이 일어나도 엄청난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을 망각했는지 늘 성장률에 어떤 초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깠어요. 사실
성장보다는 분배가 일어나야지 소득이 양극화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소비와 지출이 밸런스를 맞추고 거기에 분배 정책이 되는 건데 늘 이런 윤석열이나 수구 기득권들이 정권을 잡으면 성장 우선 정책을 펼쳐요. 그 이유가 뭐죠?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거는 여러분들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의 수출 실적.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보면 수출 뭐 100억 불 달성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누가 합니까? 수출을 여러분들 구멍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기업의 수출 실적. 그렇죠? 늘 기업의 수출 실적이 국가적 성장률로 표현이 되니까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정경유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80년대 경제가 먼저지. 복지는 나중이라도. 그러면서 늘 노동자들이 24시간 막 그냥 뭐죠? 타임이라고 하나요? 무슨 알약 먹어가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미싱에 손 찍고 그러다가 동대문에서 전태일 열사가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분신 자살을 한 거잖아요. 타이밍 먹어가면서 24시간 공장에서 돌리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선경제 후복지 정책을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선진국 대열에 같이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우리나라 국가가 성장을 했지만 복지는 형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들은요 복지를 퍼주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복지는 민주주의의 국민의 권리예요. 복지를 퍼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구 세력들이죠. 기득권 세력들.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났는데, 지금 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기초생활 수급자지만, 내가 여태까지 먹고 쓰고 자고 나라의 군역을, 국방의 의무를 하고, 모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추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지는 민주적인 기본권이에요. 근데 저 수구 세력들은 복지를 퍼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윤석열 내각은 언제 완전히 구성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윤석열 시대 성장 자유 외치는 인간들 치고 노동자 친 노동자 그리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은 없었다.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 10년을 다시 상기시키는 윤석열의 취임사였다라고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딸 한지은이라고 부르십시오. 항상 우리는 우리 민주진영이 당할 때는 뭐 조민 양. 뭐 항상 저것들이 수구 언론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써요. 우리는 나경원이 얘기할 때 나경원 딸이라고 불렀죠. 아니에요. 한지윤. 이 한지윤이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체드윅이라는 외국인 학교에 다녀요. 그러니까 왜 얘가 체드윅이라는 외국인 학교를 갔나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요, 완전한 외국인 학교. 엄마, 아빠까지 완전 외국인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가 있고, 제주도에 진짜 외국인 학교 중에 괜찮은 학교들이 있고, 송도에 체드윅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체드윅이라는 학교는 한국 사람들이, 좀돈좀 있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체득이라는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 이 한지윤이라는 애는 숙명여중을 다녔어요.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숙명여중이라는 학교를 다닙니다. 응? 한유진이야? 한지윤이 아니고 한지윤으로 알고 있는데 한지윤이에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 보시면 숙명 여중을 다녀요. 그러니까 좀 늦은 거죠. 중학교에 있다가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로 가요. 국제학교. 국제학교. 아, 좀 시끄럽고 좀 들어봐. 얘가 숙명 여중을 다니다가 갑자기 국제학교 송도에 있는 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강남에 있는 숙명 여중을 다니다가 이런 뜬금없이 국제학교로 가는 애들은 전문가들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숙명 여중까지 다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면 굳이 국제학교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얘가 갑자기 엄마 아빠는 뭐 변호사고 아빠는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랬는데 얘가 숙명 여중을 다니다가 이대로 가면 뭐 내신이나 고등학교나 가서 스카이를 갈 가망성도 없고, 얘가 여러분들 왜 그러면 체드윅을 갔냐? 체드윅을 간 이유를 살펴보면 얘가 여태까지 엄청난 스펙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만든 것은 외국 대학을 가기 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한국에서는 스카이나 좋은 대학을 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외국의 전형 입시에 맞춘 거예요. 외국 전형 입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의 입시 전형을 보면 확 티가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내신을 중요시하죠. 내신을 중요하고 생기부를 중요하잖아. 근데 외국은 어때요? 외국의 아이비리그에 가는 애들은 내신이나 SAT 이거는 다 거의 만점이야. 내신, SAT 전 세계에서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점이고, 어디서 판결나냐, 어디서 갈림이 일어나냐, 바로 외부활동이에요. 외부활동. 그 외부활동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뭐냐, 하나하나 찾아낸 게 왜 그러면 한지윤이는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이 필요했을까? 교내 봉사상보다 더 쳐주는 게 그 뭐 교육청상, 교육청상보다 더 쳐주는 게 서울시장상, 서울시장상보다 더 쳐주는 게 뭐 대통령상, 대통령상보다 더 쳐주는 게 월드클래스에서 받는 상.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나 해외에서 받는 상을 더 쳐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울시장상이나 그런 상들이 필요했던 거고. 왜? 외국 대학에 지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전자책이 왜 필요했을까? 그 외국 입시 요강을 보면 출판을 한 경험이 있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출판, 전자책, 출판을 한 경험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쓰지도 않은 출판에 그 아마존이라는 데다가 책을 올리는 거예요. 응?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건 뭐다? 그럼 얘는 왜 어떤 뭐죠? 기부 단체를 만들어서 노트북을 기증했냐? 외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9학년부터 12학년, 중3부터 고3까지의 그 생활 기록부 중에서 자기가 봉사 활동을 하는 거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었나?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얘가 음악 감상 동아리를 만들어요. 얘가 체스 동아리를 만들어요. 얘가 세 번째가 뭐 영화 영화 평론 동아리를 만들어요. 얘가 체육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 각자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영화 동아리에 이 네 명이 가입을 해주고, 그래서 한동훈이의 이모의 자식들이 얘가 만든 동아리에 가입을 해주고,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품앗이. 그러면 다들 각 학교에서 리더십이 있는 걸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만들려고 했던 게 논 에세이 있죠. 에세이. 조금 이따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제가 한 설명이 맞았는지. 에세이를 쓰잖아요. 이 에세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우리 에세이 했으면 수필, 뭐 감성적인 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에세이는요 거의 논술이에요. 논술. 얘는요
영어를 잘하는 애가 아니야. 특히 라이팅을 통해서 지가 에세이를 쓸만한 실력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숙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우리나라 중학교를 다니다가 국제학교로 갔는데 지가 저 무슨 논문에 발표될 만한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는 애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논술 뭐 한 장당 20불, 30불 그런 데서 얘는 그걸 해갖고, 그러니까 외국 전형에 딱 입시 제도에 맞게끔 논술 몇 개 게재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뭐 약탈적 학술지 뭐 이런 데다가 게재하면 그게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또 하는 게 외국에서 스펙에서 가장 쳐주는 것도 저런 게 있대요. 언론사에 내가 쓴 글을 실어준 적이 있냐. 그래갖고 뭐 완전 듣보잡 언론사에서 써줬다. 그러니까 스펙을 하나하나 맞춰놓은 거예요. 응? 스펙을 하나하나 다 맞춰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심지어 이 한지윤이라는 애가 그 했던 것은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렇게 만들어놓은 입시 자료를 쓰지 않았다. 당연히 안 쓰지. 아직 쓸 나이가 안 됐잖아. 언젠가는 쓰려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놓은 거야. 근데 아직 얘가 나이가 안 돼갖고 어플라이를 못한 거야. 그렇잖아. 이해가 가세요? 아직 고2이기 때문에 이 입시 자료를 쫙 만들어놓고 고3이 되어서 가을이나 12월 되면 이거를 전형을 하려고 했던 스펙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한동훈의 말은 거짓말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이런 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지어를 표절이라는 이거는 무조건 F예요. F인데 저에게 미시 USA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지윤이가 썼다는 이 뭐라고 써있니? 어비트랙터? 뭐 이게 요약문인데 요거랑 요게 똑같다! 뭐 요런 것도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능정 찬스? 그러니까 알렉스 한이라는 한지윤의 이모가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잠깐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문제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이냐면 현재 에세이를 써주고 10년간 이 업계에서 해외 입시 원서를 써주는 분입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뒤에 스피커 좀 줄여주세요. 주변에 스피커를 좀 줄여주시고요. 저요? 제 방송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제 방송을 끄시라고요. 제 방송을. 아. 네. 됐어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시고요. 스피커폰으로 받지 말고 들고 받아주세요. 네, 들고 받고 있어요. 예,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대충 빠르게. 네. 지금 현재 어제 청문회도 보셨고요. 네. 인사청문회도 보셨고 현재 한지윤이라는 한동훈의 딸. 네. 일단 우리 선생님의 이력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아, 저는 에세이를 한 20년 정도 가르쳤고요. 네. 그리고 미국 대입 컨설팅은 한 11년 정도 했고. 네. 예. 지금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네. 지금 한동훈 씨 딸이. 네. 이런 이상한 스펙을 뭐 전자책을 내고 에세이를 4개나 편찬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딱 가장 빠르게 드는 느낌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학은 지원을 할 때. 네. 내신하고 그 SAT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갖춰야 되고. 예. 지원서 자체에 10개 정도의
활동 상황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활동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하고 SAT하고 내신이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뭐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들은 다 거기 거의 최상급의 애들이 오니까 나머지는 외부 활동에서 판가름이 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상위 한22 정도 대학은 다 올해에다가 SAT도 거의 만점. 뭐 그러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SAT2도 옛날에는 뭐 800점 만점에 800점이 한 3개 정도 당연히 있고 좀 크게 얘기해 있고 주세요. 하고.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인 성적이 예. 거의 만점인 애들이 상위 22 대학에 그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 그래서 그런 과외 교외 활동을 뭘 많이 했나? 아니면 교 내에서 무슨 리더십이 있고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걸왜 보냐면 세계적인 리더를 뽑기 위해서예요. 예. 그러니까 9, 10, 11, 12학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장을 했고 예. 사회나 그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했나 얘가. 그래서 오랫동안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깊이 있는 활동도 하고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적이 다 비슷한 경우. 근데 10개나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옛날부터 이게 미국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하는 활동들은 거의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무슨 그 봉사활동은 당연한 거고, 예,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9학년이라는 건 중3 얘기하는 거죠? 중3부터죠. 중3부터 고3까지, 12학년까지. 예. 그러면서 뭐 수상 내역이 있나도 써야 돼요. 수상 내역도 이제 따로 써야 되는데, 이제 교내 수상은 별로 쳐주질 않고. 교내 수상은, 미국에서는 교내 수상은 왜안 쳐주냐면 왜그안 쳐줘요, 교내 수상을? 경쟁률이 별로 없잖아요. 아, 그 전교생이 몇명 있는지를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일에 내가 시에 사는데 어떤 애는 조그만 시에 살고 나는 또 큰 시에 살면은 그렇죠. 몇명 중에 이런 저기 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설명을. 그래서 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쳐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타는 상을 쳐주고 이제 전 세계적인 대회에서 타는 상을 쳐주고 이렇게 수상 경력을 그렇게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0개 활동 중에는 봉사활동 무슨 경신 상이죠. 무슨 모의 MUN이라고 모의 국회 활동 굉장히 흔한 활동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활동들이 혹시 신문 방송 같은 데서 커버가 됐는지. 한번 인터뷰 요청이 오거나 실린 적이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웹페이지를 거기다가 적어서 내거든요. 예, 요번에 그런 한지윤 씨는 그러면 자기가 뭘 했던 거를 언론사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도 시도가 있었나요?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그렇죠. LA 타임스인가? 어디, 그 무슨 타임즈요? LA 그 UCLA 할때 LA 그 로스앤젤레스 그 거기에 났었다가 뭐 문제가 돼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1년 후에. 그러면 한동훈 딸 한지윤이가 네. 에세이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합니까? 논술을 지도해 보신 에세이를 지도해 보신 분으로 저 고위 자리가 숙명여중 다니다가 채드윅 국제학교를 갔는데 제가 쓴 에세이 내용 4개가 분야도 통일되지 않고 저런 실력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동훈 딸이 아니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볼때 저게 가능한 논술의 어조인가요? 에세이가? 이제 에세이가 고등학교 때 90, 11, 12때 배우는 에세이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생각을 글로 쓰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지금 그 학생이 쓴것 같은 에세이는 학교에서 배우진 않아요. 다섯 단락으로 된제 에세이를 쓰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글 쓰는 숙제는 모든 게 에세이예요. 논술이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타입별로 다양하고 뭐그 한국과
미국의 뭐 사법 체계를 비교한다. 그럼 비교 에세이예요, 그게. 예. 그리고 뭘 분석한다. 그럼 또그 분석 에세이고. 예. 주장 에세이는 뭐 한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다. 그럼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뭐 그런 걸 쓰는 게또 주장 에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세이의 타입들이 있고, 그걸 고등학교 내내 배워요. 90시를 12. 쓰는 건 무조건 다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다 논술이고, 굉장히 딱딱한 글이죠. 예, 그리고 자소서 같은 건 이제 자기의 눈을 통한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걸 이제 퍼스널 에세이라고 그러고, 그걸 자소서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쓰는 게 자소서예요. 퍼스널 에세이. 그것도 에세이죠. 예. 근데 근데 그런 한지윤 식으로 씨가 쓴 하는데, 거는 거의 논문 수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대학에 가면은 리서치 에세이라고 연구 논문 비슷하게 고위자리가 초논문 연구 같은 논문 비슷한 거죠. 걸쓴 거예요? 이게 초논문 같은 거, 우리나라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소논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에세이가 아니라 뭔가 좀 장시간에 걸쳐서 뭔가 주제를 하나 갖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뭘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떤 그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 디벨롭을 하는 글을 이제 리서치 에세이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미국 대학들은 1학년 때 교양 필수 과정으로 영장문을 그걸 시켜요, 대부분의 학교가. 예, 그래서 이제 한 2000 단어 정도, 2000 단어니까 A4 용지로 꽉꽉 채워서 한 5장? 예, 아니구나, 한 4장? 네다섯 장 그런, 돼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뒤에 참고문헌 붙이고 하면은 이제 더 길어지거든요. 그건 고등학교 때 쓰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제 IB 시스템이라고 영국에서 이제 하는 그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졸업작품으로 이제 그걸 쓰게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고등학교가 하는 건 아니고, 예, 요새는 미국에서도 AP라는 게 이제 AP 중에 이제 리서치가 생겨서 그걸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근데 anyway 그거는 보통 고등학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걸려요, 쓰려면. 그리고 학자들이 또 이제 뭐 의학 박사, 교수 아니면 뭐 박사 과정 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 100페이지짜리 막 그렇게 장대한 논문이 아니라 뭔가를 단기간으로 좀 연구할 때한 명이 아니면 두 명이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다 그런 형식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앞에 요약문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그 자기 논지를 펼치는 것 아니면 조사한 거를. 그래서 그 요약문이 요새 떠서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약문이 거의 카피 수준이 심하다. 네. 미국은 이런 표절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가요? 엄청나게 엄격해요. 뭐 미국은? 말도, 예, 그러니까 거의 범죄처럼 그렇게 다룰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 뭐지, 도둑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한국말로 지금 갑자기 표절, 예, 맞아, 표절. 표절. 굉장히 심각해요. 예, 뭐, 굉장히 심지어 태아까지 나간다는 소리도 있던데. 심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퇴학을 당하는 애는 못 봤는데, 정학은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며칠 학교를 못 간다든지. 지식에 대한 당연히. 도둑질이다. 그렇죠. F는 굉장히, 뭐, 당연히 F줍니다. 당연히 F. 예. 이거 근데 굉장히 심각한. 궁금한 게요. 지금 대필자 뭐 방글라데시에 누구 이렇게 막 뜨고 있잖아요. 이런 뭐 장당 이게 돈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굉장히 지금 흔한 거예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맛만 먹으면. 네, 그러니까 에세이나 에세이도 각종 에세이를 우리는 다 써준다. 이런 그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장당 뭐 몇십 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잘 써. 우리는 지금 진짜 잘 써. 뭐 너가 A 맞을 거야. 우리는 그러고 절대로 남한테 카피해서 이거를 제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런 비즈니스는 굉장히 많죠. 우리 그 선생님이 보실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게 뭐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동훈 딸 한지윤 씨가 했던 짓
어디서부터 한준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어떤 거예요? 숙명여중을 다니다가 최대익을 가고 이 사람이 어떤 스펙 쌓는 거는 무조건 이건 국내대학 전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죠. 국내 고등학교에서 국내 대학으로 갈 때는 국내 활동을, 아니, 학교 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생기부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외부 활동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외국 학교 활동, 외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활동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뭐 어디에다가 슈퍼바이저와 함께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이메일도 올라와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표절을 한 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미국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친구가 지금은 고1에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스펙을 이제 아빠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 스펙은 쓰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다들 드러나서. 앞으로 이 한지윤 네, 씨는 언젠가는 조심해야겠죠. 이 스펙을 쓰든가 또 다른 스펙을 만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지금 몇 학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고2라고 해요. 그럼 이제 가을이 되면 11학년. 12학년이 고3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가을이 이제 되면 고3. 11학년이 된것 같아요. 지금 11학년이면, 네. 가을이 되면 12학년이 돼서, 가을, 겨울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아, 벌써 이제 가을, 겨울에 지원을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군요. 그러니까 현재 11학년 일하면, 네, 현재 11학년. 예, 그러면 이제 9월이 되면서 12학년이 돼서, 아, 9월이면 12학기가 다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원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스펙과, 그 내신과 SAT 뭐 이런 거를 다 내고 추천서도 내고 뭐 이러면서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외국 대학을 지원을 할것 같고 혹시 이제 국내나 뭐 이제 주변 나라에도 이제 할 만한 곳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좀 챙겨서 하지 않을까. 지금 갑자기 국내 대학으로 한다는 것도 국내 준비는 안 했을 텐데. 그쵸, 지금 모든 준비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어제 청문회 보면서 네. 좀 답답하셨다고 아까 잠깐 들었는데 어떤 면이 좀 답답하셨어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부분 부분을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에세이는 그냥 뭐 습작처럼 옛날에 연구해 놓은 거를 뭐 거기다가 올린 거다. 예, 이런 말씀은 좀, 아, 한동훈 이제, 씨가 옛날에 썼던 거를 그냥 올린 거다. 그거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된다.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이제 이 학생이 숙명여중에서 수업을 들을 정도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한국 학교에서 수업을 할수 있는 학생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고등학교로 옮겨왔으면 10학년, 11학년을 다니면서 내신하기도 굉장히 사실은 바빠요. 이 좋은 외국인 학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죠. 숙제도 애들이. 많고. 예. 수험도 굉장히 많고, 뭐, 발표도 많고, 뭐, 같이 그룹워크 할 것도 많고, 굉장히 뭐, 많거든요. 할 일들이. 그런데 이런 거를 틈틈이 굉장히 좀 단기간에 자주 준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게 100%,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믿기는 좀, 예, 좀 힘이 들어 보이는. 야, 어제 근데 질문이나 대답이나 허술한 게 굉장히 네, 많았다. 그런 거를, 그거 뭐, 박사 논문,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그거 그냥 리포트다. 막, 이게 리포트고 박사 논문이 아니라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면 에세이라는 거 자체가
학생이 쓴게 앞에 그 요약문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리서치 에세이 같거든요.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반박은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리포트야. 그냥 뭐 옛날에 해놓은 거 거기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기는 좀 예, 힘들다고 봐요. 예. 그리고 뭐 수학 문제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남들이 볼수 있는 글에 자기가 만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면은 무조건 저자를 밝혀야 합니다. 예, 무조건이에요. 그 밑에 어디서 이거를 내가 그 가져온 인용했다. 글이다. 예, 무조건 그걸 꼭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수학 문제는 뭐, 이제 그 수학 문제집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지만, 예, 수학 문제집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외국 사람 거에서 문제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 사과하고 뭐 이런 이랬나 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아예 뭐 수학 문제가 뭐그 문제 하나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보님께서. 예. 근데 만일 그렇게 다른 데서 가져왔으면 그걸 꼭 밝혀야만 해요. 웹 페이지에서 가져왔는지, 유튜브에서 가져왔는지. 예. 그거는 표절이어서 그것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도 저희가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논문 찾아보니까 뭐 머신러닝을 이용한 모델링도 있고, 그러니까 논문이 이렇게 아무리 똑 천재라 그래도 자기가 전공한 것들을 한 분야만 좀 파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네 편을 쓴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솔직히 에세이 지도를 하셨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그 깊이 여러 가지 문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굉장히, 굉장히 믿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이 글을 보니까 미스 USA에서 저한테 제보한 게 미국에서 표절은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만큼의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어진다. 왜냐하면 맞아요. 남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뭐 예, 이런 것. 절도예요. 이건 절도하고 똑같이 봅니다. 이거는 절도랑 똑같이 본다. 네. 근데 한동훈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조민 선생의 일기장까지 훔쳐갔던 사람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차셨겠네요. 전문가 입장에서. 예,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가거나 고등학교를 갔을 적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금씩 짜깁기 하고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turnitin.com이라는 거기에서 교수들은 선생님들은 거기다 넣어요. 거기다 제출을 해라 이러거든요. 아, 거기가 표절 그러면 잡는 그건 예, 그런가? 그럼 예, 그거 이제 거기서 금세 나와요. 그러니까 세네 단어가 그냥 똑같고 뭐 이러면 뭐 금세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F를 너무너무 맞고서 깜짝 놀래서 학교에서 혼나고 F 그냥 F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는 거 없나요? 그거는 제가 잘 그렇죠. 그럼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요. 각 대학에 이 한지윤, 그러니까 미국 입학원서에는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은 알렉스 한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얘가 미국 이름이잖아요. 얼마든지 미국 이름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얘가 만약에, 뭐, 엘리자베스 한으로 바꿔갖고, 얘가 다른 어플라이를 하고 자기 이력을 숨길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예, 그럴, 근데 그게, 뭐지? 국적이, 미국 국적이 있으면서 이름이 있을 때는, 얘가 지금 이중 국적이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사회보장번호라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에, 소셜 나오면서 그, 스크립트 번호가 예, 있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임의로 바꿔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이제 바꾸는 과정을 거쳐서 이름을 바꿔서 지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 그럼 이제 미리 앞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혹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미국 입학 지원서에 네. 부모님을 쓰라는 난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부모님 성함, 네. 뭐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어떤 대학교 최종 학교가 어딘가. 아, 부모님 것도? 네, 그런 걸 적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못 속이겠네요. 엄마, 그러니까 아빠 부모님, 행동은 뭐 이렇게 나. 네, 그렇죠. 그거는 네. 바꿀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가 과거에 이렇게 표절을 했고 이런 거는 얘가 지원할 만한 대학들이나 이런 최대위 지금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에게 저희가 얘는 과거에 이런 경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학교에 알려주면 그 학교에서는 얘에 대해서 유심히 볼 수는 있겠네요. 굉장히 안 좋게 볼 확률이 큽니다. 이런 카피의 흔적이 있었던 알렉스 한이라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플레이셔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아,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팅이라는 거 뭐 커닝하고 뭐 이걸 별로 심각하게 안 보는데 예, 미국에서 예. 이제 산 사람이나 미국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치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 이 표절이 예. 네. 그 남을 속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나쁘게 봐요, 그거를. 예. 네, 그래서 그 이게 그러니까 SAT 시험도 이제 칼지보드라는 곳에서 관장을 하는데 네. 혹시 네가 누가 치팅한 걸 알면은 우리한테 꼭 알려달라 뭐 이런 게 따로 있고 이제 미국 대학에도 지금 제가 미스 USA인가 뭐 아까 여기 댓글로 잠깐 보이던데 거기서 이제 이 학생이 지원할 대학에다가 이걸 알린다고 한다 뭐 이렇게 아까 써 있는 걸 제가 언뜻 봤거든요. 예, 예. 네. 지금 미스 만일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어.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이 친구 한지윤 씨가 이번 그러면 9월부터 어플라이할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12학년이니까. 그렇죠. 진짜 저는 학년은 모르는데 현재 11학년이라고 하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번 9월에 이제 12학년이 돼서 11월 1일이 전기 마감일이에요. 이제 10월 15일이 마감일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 대학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1월, 2월 뭐 이런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죠. 네. 전시회 예예 어떤 그 스펙에 보니까 네. 전시회도 있더라고요. 전시회 같은 것도 미국에서 봐요. 그러니까 10가지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전시회도 하고 학업 뭐. 외 활동에 10가지를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입시 지원서에 10가지의 외부 활동을 적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책도 내고 전시회도 그렇죠. 하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막 이걸 만들어 놓은 거구나. 예, 네, 근데 이제 좋은 진짜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지원자라면 이게 과하지가 않으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질렀네 이렇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의 열정과 흥미가 들어가서 긍정적인 변화를 사회에 주는 그런 활동들이 보이죠. 이제 그 심사하는 사람들 눈에는 예. 근데 이제 막 너무 마구잡이로 막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이 막 다양하게 막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고 예. 진짜 아, 이 학생의 지원서를 읽은 다음에 아, 이 학생은 어떤 태도와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성장해온 학생이구나. 그래서 주위에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켜왔던 학생이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지원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테마가 있으면서 굉장히 건강한 정신적인 생활, 신체적인 생활을 쭉 해온 게 10가지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10가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전시를 해서 기금을 모아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뭐 장애인을 도와주면서 그걸로 또 뭐 자기 특기를 살려서 뭐 합창단이나 악기를 연주해 갖고서 돈을 모아서 어디다가 기부를 했고 뭐 너무너무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특허를 내서 이거는 또 이제 또 자기의 어떤 재능만 살리는 거죠. 예.
특허를 내서 그게 뭐 신문에 났고, 근데 특허도 우리나라에서 꽤 쉽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를 내주는 컨설턴트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어쨌든 그 대충 이제 좀 감이 잡혀요. 저희가 보니까 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논문 에세이를 게재를 하고, 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왜 얘네가 갑자기 노트북을 기증을 하고, 왜 아마존에다가 본인이 수학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불우한 수학 사교육을 못 받는 애들을 위해서 이걸 올렸다. 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 다 미국 대학의 스펙에 10가지를 맞추기 위한, 그리고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이 왜 필요했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그리고 뭐 다양한 그런 분들이 이제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뭐 얘가 오랫동안 이건 누구 전문가의 손길이, 누군가의 어떤 코치를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마 조만간 딴 데서도 우리 좋은 인터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예, 밤늦게 이렇게 전화 통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예, 이분은,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해서, 나오실 거예요. 예, 좀만 기다리세요. 뭐,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미시 USA에서 제가 지금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그 옛날에 이런 칼리지 스캔들이라 그래갖고 논문 표절을 수사하는 기관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논문 표절에 대해서 MBC 그 베이 에리어 머큐리 등도 있다라고 하고, 이런 스캔들이 났을 때 주로 기사를 달았던 기자의 어드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잘 해서 저희 개국본이 한지윤 씨와 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전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대로 돌려줘야죠. 저희가 다음 주 안에 한준 씨의 논문 표절, 허위, 이력,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 즉각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번 주 안에 계속 의혹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냐 안 되냐는 어차피 윤석열이가 임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윤석열이가 임명하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끝까지 저희가 진실을 가려야 되고,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 갖고 위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4년형으로 살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동훈의 이모가, 한동훈 부인의 언니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고, 한동훈의 부인도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겠죠. 이모가 아는데 한동훈 부인이 모를 리가 없죠. 저희가 이 위조 사건은 저희가 반드시 가짜 허위 스펙 쌓기 다 고발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은요, 저랑 좀 오래된 분인데, 한동훈이의 그 이모의 딸인 라는 분,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라를 다니는 사람인데, 하여튼 저희가 다 이모가 아니라 이모 교수죠. 아니 엄마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뭐 엄마인지 이모 교수인지, 하여튼 저희가 좀 자세히 해서 그 이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국제학교 재학 중인 한동훈의 작년은 고1이던 지난해 7편에서 8편의 논문을 출판했고, 이 중에서 6편이 단독 저자, 2편은 공저자 논문입니다. 3편은 리서치
뭐라고 쓰는가? 알버트라는 저널에 실렸습니다. ABC 리서치 알버트. 주제는 국가채무, 국가채무 등 경제, 경영, 사회 분야입니다. 다른 세 편은 세계의 저널에 실렸고 코소보, 파키스탄, 한국 상황을 다룬 논문들입니다. 그중 한 저널은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엄밀해 보이지 않고 글로벌 리서치 저널은 논문에 저자 이름만 표기되고 소속 주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딸의 한지윤 논문인지 불확실합니다. 고등학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대위기라는 고등학교라고 나와 있지가 않대요. 새 저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BC 리서치 알버트나 글로벌 리서치 뭐 이런 어떤 저널들 모두가 약탈적 저널에 돈만 주면 실어주는 가깝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편은 거대한 규모의 학회인 IEEE의 프로시딩지에 실렸습니다. 예전에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발표한 논문처럼 학회 참가 후에 출판되는 논문입니다. IEEE 소속 학회가 워낙 많으니 학회에 따라 질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은 단독 저자로, 다른 한편은 방글라데시 대학생이 1저자이고 알렉산이 2저자입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논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연구 방법이나 내용을 간단히 보고하는 리서치나 테크널 노트도 있고 실험 결과나 발견을 짧게 알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알렉트 형태의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 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리뷰 논문도 있습니다. 한동훈 지명자 측은 몇 년간 써온 고등학생의 글을 전자 문서화하기 위해 오픈 액세스 저널에 형식을 갖추어 투과한 건데 논문으로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써놓고 논문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널에 출판된 논문 형식의 글을 논문이 아니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논문이 에세이가 결국은 논술이고 그게 논문 형식인데 그냥 에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해석대로 그 수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오픈 액세스라는 말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동훈의 딸 한지윤이가 쓴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 액세스라는 말은 누구나 논문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널에 실린 논문들은 비싼 구독료를 내는 학교나 개인들만 볼 수 있지만 오픈 액세스는 저널을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지윤, 알렉산의 논문들의 경우 일부는 오픈 액세스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논문이 아니거나 저널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도서관, 개인 연구자들이 구독하지 않은 수준 낮은 저널들이나 약탈적 저널들은 당연히 구독료 수입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 액세스 정책을 택합니다. 온라인 저널이라고 해서 논문이 아니거나 질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출판되지 않은 저널이 없습니다. 종이로 찍어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출판합니다. 논문을 출판하려면 일반적으로 돈을 냅니다. 논문 게재료 혹은 페이 차지라고 합니다. 네이처 같이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잡지에 논문을 실을 때는 게재료를 내지 않지만 각 학문 분야의 저널들의 논문을 출판할 때는 게재료를 냅니다. 가령 저도 지난주에 천재 물리 저널에 새로 출판된 논문의 게재료로 200만원 가까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은 약탈적 저널을 만들어서 논문을 내라고 유혹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물론 학자들의 그런 저널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논문 실적이 급급한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입시, 취직 등 뭔가 논문 업적이 필요하면 이런 약탈적 저널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측은 온라인 저널, 오픈 액세스, 고등학생의 글 이런 표현으로 논문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논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이런 질문이 듭니다. 논문이 아니라면 왜 굳이 저널에 투고해서 출판을 했을까? 전자문서화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은 매우 궁색해 보입니다. 언론에는 논문이 아니라고 둘러대지만 유학, 입시 등의 스펙을 제시할 때 당연히 논문으로 포장하려고 저널에 투고해서 출판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알렉스 한지윤은
그의 조력자들은 이 저널이 약탈적 저널임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논문 출판을 위해 선택한 저널인데 자신들도 약탈을 당한 것일까요? 한겨레가 보도한 ABC 리서처에 낸 논문 한 편에 대필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돈 주고 사서 자기 이름으로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낸 거죠. 한동훈 지명자는 의혹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논문이 아니고 첨삭 지도를 받은 연습용 글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는 발언입니다. 지금 고2니까 입시가 내년이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입시에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이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대필 의혹이 나왔으니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겠습니다. 누가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겠습니까? 걸렸는데 누가 쓸 수가 있어요? 못 쓰죠. 이런 구차한 변명을 들으며 기술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법 기술자가 본인의 캐릭터고 언론 기술자가 본인의 부캐릭터인데 논문 기술자라는 또 다른 부캐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들은 4번에서 언급한 IEEE의 두 논문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어느 학회가 작년 12월 말에 알제리에서 열렸고, 그리고 올해 2월 말에도 인도에서 열렸습니다. 원래는 학회에 참석해야 발표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참석이 가능했으니 아마도 온라인 참석으로 논문 발표 기회를 얻은 게 아닐까 합니다. 고등학생이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면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대학교 교수의 연구실에 와서 인턴 연구를 하면서 연구 경험을 쌓고 연구자로 준비하는 것도 원래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할수 있었을까요? 실험을 하거나 머신러닝 코드를 돌려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논문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고 발표를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의 논문을 연달아 발표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동훈 측은 몇 년간 써온 글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측에서 말한 것 같이 알렉스한, 즉 한지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때쓴 글을 모았다는 걸까요? 중학생이 그런 글들을 쓸수 있다는 주장일까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중학교 때 썼대요. 제가 보기엔 누군가의 상당한 조력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연구의 5단계 중에서 첫 번째인 연구 주제 설정, 아이디어 발굴,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분석이나 자료 정리 등은 오히려 쉽지만 주제를 잡고 연구 방향을 정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 등 누군가가 같이 했다면 논문의 공저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윤리 위반입니다. 논문에 기여했는지 저자로 넣지 않는 건 유령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IEEE에 낸 단독 저자 논문은 3년 전에 발표된 어떤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통 같은 단어들 몇 개씩 똑같이 나열한 거구나, 나열한 구나 절들이 확인되면서 표절이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 그런데 동사를 바꾸거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야비하게 고치면 표절 검사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두 논문을 비교한 자료를 보니 제 판단으로는 빼박 켄트 표절입니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논문을 수정하는 작업은 알렉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절을 피해서 동사를, 그러니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고 어떤 동사를 바꾸고 이런 거를 과연 한지윤이 할수 있었을까? 아니면 누가 대신 해주었을까? IEEE의 이 저자로 낸 논문의 경우도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일 저자가 방글라데시 대학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에 있는 한지윤이 어떻게, 응? 알렉스, 방글라데시 학생이랑 어떻게 공동 연구를 할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컨택이 됐는지, 연구를 어떤 식으로 공동으로 진행됐는지, 이 저자인 알렉산의 기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국제학회에서 우연히 만난, 토론하면서 공동 연구를 하게 된 것일까요?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말입니다. 아니면
어느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주선해 준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논문을 돈 주고 사온 것일까요? 저는 논문을 돈 주고 사온 것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측이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연습용 글이었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 말고 말입니다. 한지윤, 알렉사는 왜 단독 저자 논문을 그것도 해외 저널에 출판했을까요? 첫째, 정말 뛰어난 학생이라서. 둘째, 주변에서 누군가 연구 지도를 했고 주제를 찾아주고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나 그 조력자의 이름은 논문에서 올리지 않는 유령 저자의 경우라서. 셋째, 논문을 돈 주고 사왔거나 유학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작업을 해주고 스펙을 만들어준 경우라서.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첫 번째 경우라면 칭찬할 일이고 두 번째 경우라면 어떨까요? 조국 장관님이나 나경원의 자녀들의 경우처럼 공저자가 있었더라면 공저자가 속한 기관에서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할 권한도 구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연구기관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해외 저널에 출판했으니 수사권도 없습니다. 국내 저널에 출판된 조국 장관 딸의 논문은 병리학회가 취소시켰고 나경원의 아들의 사저자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저자도 없는 고등학생 단독 저자의 해외 저널 논문은 연구윤리 위반에 판정할 주체가 없습니다. 검토 대상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뇌피셜입니다만 조국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던 한동훈 검사가 자기 딸의 논문이 일으킬 이슈에 대해 미리 검토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법기술에 능하고 고등학생 논문이 가져온 사회적 파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한동훈의 딸을 욕하는 댓글이 얘기 많다고 보이는데 아빠랑 똑같다느니 파렴치하다느니 하지만 알렉스 한에 대한 마녀 사냥이나 비난은 멈춰야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알렉사는 불쌍하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고등학생 논문으로 드러난 입시 현장의 적나라한 퇴행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상상 불가할 정도로 부모들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아이들과 그에 대비되는 이런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 수많은 아이들이 당하는 불공정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말 스펙 준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지윤이 대학 연구실에서 인턴하고 논문 한 편 쓰는 정도는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고1 학생이 해외 저널 논문 8편은 과연 단순한 전자문서화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유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의 목적일까요? 전자문서화는 꿈도 꾸지 못하는 수많은 고등학생들의 박탈감, 그리고 약탈적 저널이든 뭐든 그렇게 해외 저널에 논문을 출판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대부분들의 학부모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동훈을 저주하고 알렉스한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알렉스한, 한지윤의 대대적으로 칭찬한 어느 미국 매체에 나온 인터뷰 기사가 실제로는 자작 기사였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자신이 직접 썼는지 혹은 누가 써줬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지불하고 그 기사가 실렸다는데 한지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돈을 주고 자작 기사를 냈더라도 기뻤다면,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활동한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다면 그 기사가 자신의 입시나 유학 준비 등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한껏 했다고 뿌듯하게 생각했다면 알렉스 아노는 이미 피해자입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피해자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가면 속에서 사는 피해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좋은 대학을 가고 잘 나가는 앞날을 맞게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고등학생의 논문 출판 이슈, 이제는 사회가 반성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인 찬스라면서 불공정을 외친 대학생들과 수많은 비판자들은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는 일로 만족해야 했을까요? 기가 막힌 스펙 쌓기 노하우를 드러낸 이번 한동훈 장관의 딸 한지윤
사건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어떻게 법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이며 사회적 지탄이 될 일을 덮고 버젓하게 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그저 장관 한 명 끌어내리는 걸로 만족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연구자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논문 출판이 중요하니 연구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합니다. 지난주에도 대학원생들과 논문 쓰는 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진정한 피해자는 이 거대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부모의 스펙 지도에 휘둘리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찬스를 꿈꾸지도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겠습니다. 말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쓴 글이냐면요. 좀 길었죠, 여러분들, 제가 읽은 게. 우종학 교수님이 써주신 거예요, 우종학 교수님. 여러분들 조금 전체적인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전체적인 좀 큰 맥락은 보이죠.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월요일 날 아마 뉴스공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뉴스공장에서 더 아마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숙명 여중을 나,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국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얘는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외국 대학을 처음부터 입시를 겨냥해서 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함축적으로 얘기해드리면 갑자기 숙명여중을, 강남에 있는 숙명여중을 다니다가 갑자기 최대위기라는 인천 성도에 있는 국제학교로 갔다는 것은 이 강남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갖고 이 실력이라 그러면 한국에 있는 스카이나 어떤 명문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한국 입시를 포기하고 외국 전형의 스펙을 쌓기로 전환을 한 케이스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냥 외국 스펙을 쌓기 위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뜯어 고쳤던 거예요. 한국 대학의 스카이나 주요 대학을 포기하고 이런 한동훈이 표창장, 위조되지도 않은 표창장이 중요한 건지 본인의 딸에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표절을 하고 돈 주고 논문 사오고 돈 주고 언론 자작 기사를 써내고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한답니다. 더 심층적인 보도는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월요일 더 큰 데서 아마 보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준비한 건 제가 여기까지만 하게 들어가겠습니다.